인천 개항장 밥맛일 행사가 1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15일까지 진행되는 개항장 밥맛일 행사는 야간 문화 탐방 테마로 꾸며졌는데요. 이곳에서는 개항장 일대를 관람하며 공연,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행사 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밤에 개방하지 않았던 근대문화유적지와 문화시설이 무료로 개방됐는데요.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. 불빛전구 목걸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는 1시간여 만에 마감됐습니다. 나라별 테마로 이루어진 도보 코스를 문화의 설사의 설명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은 주말 동안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행사장은 팔미도 등대와 화려한 은하수 불빛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 사진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. 이외에도 관람객들은 추억의 먹거리 장터에서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인천의 100년 전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개항장 밥맛일에서 인천만의 특색 있는 근대 문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.